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뭘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삶이 변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토록 오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는 까닭은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탓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돈을 줘봐야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은 그 돈 쓸 줄 모릅니다. 어쩌면 아예 돈을 식별 못하는 아이들은 버려버리겠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백지 수표를 한 장 받았다고 칩시다. 그 수표가 어떤 가치를 지닌지 모른다면 서랍에 넣어놓겠죠. 아마 나중에 생각이 나서 꺼내더라도 임시 변통으로 필요한 금액만큼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백지 수표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받은 이 백지 수표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지 안다면 여러분 옆에 뭐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게 부럽겠어요? 그 뭐 큰 뭐 무슨 맨하탄에 아파트 산다는 게 부럽겠어요? 그래 내가 백지 수표 받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앙의 길로 간다는 것은 이 가치를 알아가는 삶이라는 뜻이죠. 도대체 나는 뭘 가지고 있나?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이게 어떤 것인가? 그걸 모르는 까닭은 단순해요. 첫째는 누가 주셨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탓이에요. 여러분 같은 것이라도 누가 주셨는지에 따라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같은 약속이라도 누가 하셨는가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 줬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줬는지 무엇 때문에 준 것인지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의 키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키워드는 구원이에요. 자, 요즘 수요일마다 성경의 맥, 세상의 맥이라는 강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만 네 번째 강의 제목을 구원과 번영으로 잡았어요. 성경의 맥박은 구원이에요. 세상의 맥박은 번영, prosperity입니다. 우리는 번영을 원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성경 속에서 뛰는 그 맥박이 우리의 호흡과 맥박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껏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아무리 일껏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의 맥박 속에서 세상의 맥을 잡고 살기 때문에 진정 성경 속에서 뛰는 맥박 하나님의 호흡과 맥박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죠. 성경의 구원이라는 단어는 신구약을 합쳐서 577번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나 번성, 번영이라는 단어는 이런 두 번 나옵니다. 그것도 대부분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서는 단 두 구절에서만 나와요. 그것도 구약을 인용하기 위해서 번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키워드는 구원이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번영, 번성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고자 하시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핵심을 놓치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종교는 번영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번영을 얻고자 하는 것이 종교적인 삶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짧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추구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구원이란 대체 무엇인지, 그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그동안 그야말로 종교적인 그런 틀에 갇혀서 내가 눈에 뭐가 씌었었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게 되고 사흘 동안 멀었던 눈이 떼어졌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로소 그가 구원의 진정한 구원에 눈뜬 것이죠. 그는 전율합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요. 왜요? 그가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내 살았던 삶이 가짜였구나. 그토록 열심을 다한 종교적 삶이 가짜였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다음부터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저는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향해서 줄다름쳤던 인생이지만 그는 어느새 구원이라는 비할 수 없는 가치를 깨닫고 나서 그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 줄다름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본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받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받은 것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모르면 정말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죠. 헛것이죠.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는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찬송이에요. 찬송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탄입니다. 감사예요.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연애해도 뭐 보니까 우리 아들 계속 콧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샤워하면서도 콧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부르고 뭐가 좋은지 그렇게 계속 흥얼거려요. 여러분, 좋으면 흥얼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뭐 이렇게 저 같은 음악적 재능이 없는 사람은 조금 불행하기는 해요. 저는 흥얼거리는데 남들은 은혜가 안 된대요. 그 뭐 이게 또 찬송을 하면 뭐 찬송을 많이 하면 얼마나 설교하기 편한지 몰라요. 설교 막히고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찬송을 불러버려. 그럼 사람들이 더 은혜 받아요. 그런데 저는 찬송이 안 되니까 이게 찬양이 약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고 우리 안 목사는 맥히면 찬양해요. 뭐 중간에도 한번 하고 또 끝에도 또 하고 해가지고 근데 내가 가만 시간 잡으니까 10분쯤 잡아먹어요. 10분 뭐 때문에 찬송을 하느냐? 뭐 때문에 찬송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놀랍게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인생, 이게 구원이에요. 왜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냐?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령한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분한테 너무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번영신학은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구원에 관한 얘기고 영적인 축복이
메인스트림이지 곁까지 가지고 자꾸 그걸 본질로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시겠다는 분의 의도, 주시겠다는 분의 선물의 내용,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원의 본질이 뭐냐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잘 사는 것 아니에요.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잘 삽니다. 건강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건강하게 삽니다. 몸짱들이 다 구원 받았습니까? 얼짱은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에 대한 내용 전체를 바꿔놓은 책이에요. 시편 1편은 복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 복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복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복이다. 밤낮 없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복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팔복이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하고 다른 내용 아닙니까? 전혀 다른 내용의 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상관없는 복을 왜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요. 창세기에서 복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 복 얘기가 많아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니, 그렇게 구원의 복을 말씀하세요. 노아를 구원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숫자가 늘어나는 것 복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복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복을 가지고 인간의 인생이 해결 안 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 복을 주고 해서 그토록 에덴의 동쪽으로 가다가 에녹 성을 쌓기를 즐겨하고 그토록의 동쪽으로 가다가 바벨탑 쌓는 일에 몰입하는 그 인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구원의 역사에 큰 물줄기를 흘려보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물줄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는 갈대아 우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복 있다고 생각하는 그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내가 복이 될 것이라. You are blessing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복이라는데 그 복이 목마르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렀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분을 우리가 조상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의 유통자가 된 거예요. 복을 전하는 복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복에 굶주리고 복에 그냥 속을 끓이고 복 달라고 빌고 다니고 하루 종일 복 달라고 목매다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뜻은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백지 수표보다 낫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신령한 복이란 우리를 복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그릇이에요. 세상은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우리가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왜 저주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합니다. 주님, 저 사람 나 저주하다가 또 저주 하나님한테 받을 것인데 안 됐잖아요. 그냥 봐주세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 큰일 나는데 주님 조금 챙겨주시죠. 이게 중보기도예요.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그리고 그게 크리스천이란 말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이란 더 이상 여러분이 복에 목마를 이유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렇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이 계획을 하셨나요?
4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함이 없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언제부터 그렇게 복이 있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느냐, 선택하셨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창세 전에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짓기 전에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지은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가운데 인간이 먼저 태동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하게 할 것인가를 시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땅과 하늘이 지어지는 걸로 시작이 되지만, 그래서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그 형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가운데는 창세 전에 인간이 먼저 창조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저는 두 아들 놓기 전에 그 아들 대학까지 보낼 걸 계획했어요. 자기들은 뭐 제가 신학 갈 때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지 등록금은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녀들 놓기 전에 다 준비하잖아요. 다 준비하잖아요. 아이가 있기 전에 다 준비하잖아요.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그 마음과 계획 가운데 두셨다. 이게 구원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병들면 병원에 보낼 계획이 없으셨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나중에 무슨 경기라도 일으키고 병이 들면 그 아이들 병원에 보낼 계획이 없습니까? 입원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 병 치료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유를 무로 환원시킬 수도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살지, 그분을 알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병나면 병원 보낼 계획이 없으셨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병든 인간, 타락한 인간,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인간, 제 힘으로 덫에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지 계획이 다 있으셨다고요. 그 계획에 펼쳐지는 스토리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예수님은 여러분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거기 가면 낫지 못할 병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원 떠나보낼 때 그냥 떠나보냅니까? AS 프로그램 키트를 하나 주세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 있는 병동에서 우리가 퇴원하더라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더 이상 죄의 구덩이로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 이게 전체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읽을 게 뭐 있습니까? 가장 쉽고 단순한 얘기죠. 부피가 좀 두껍긴 해요, 그렇죠? 양이 좀 많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양이 많은 걸 책을 읽고 나면은 여러분 100페이지 200짜리는 책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한 2000페이지 되는 책을 읽어야 400-500페이지 짜리 책을 읽을 수가 있지. 그래서 성경 많이 읽는 사람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가독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 인생의 포텐셜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자녀들 성경 읽히는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과외 공부가 어디 있겠어요? 쓸데없이 과외 공부 시키지 말고 같이 데리고 읽으세요. 괜히 학교 애들 보내놓고 애들은 엉뚱한데 과외나 보내고, 교회 데리고 오면 지들끼리 예배드리라고 딴 데 팽개쳐 놓고, 무슨 설교를 듣는지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고 우리끼리 편하게 예배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애들 다 버려놓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얘기가 뭐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창세전에, 창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왜 그리스도라는 병원을 계획하셨느냐?
그 병원을 만드시려고 병원을 이 땅에 두시기로 한 목적이 뭔지를 그 뒤에 보십시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깨끗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온 옷에다가 흙을 묻혀서 뛰어다니면은 그 아이 집으로 불러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주고 싶다.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 아이가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어디 사방에 밥을 얻으러 먹어 다니면 불러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밥을 제대로 주실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그런 옷 입고 그만 다녀라. 그래서 사랑이란 당연히 우리를 거룩해 하고 깨끗케 하고 청결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미 다 주셨는데 더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그걸 관리를 못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 조금 더 정돈이 되고 깨끗하고 정갈하게 살도록 잠깐 불러내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병원 안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병원 안에 잘 걸어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원 안에 잘 걸어 들어오면 모든 게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영적인 축복, 거룩하고 깨끗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으신 인간이 원래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인간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재료도 흙이에요. 그러나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를 불러 넣으셔서 인간을 생명, 리빙 소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나중에 흙이 되고 먼지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그런 것들을 불어넣으셔서 인간과 뭐 하려고 그걸 인간을 다르게 지으셨겠어요?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자는 것이고 인간과 교제하자는 것이고 인간과 대화하자는 것이고 인간과 친밀감을 누리자는 거.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걸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병이 들면 딴 데로 가고 자꾸 어두운 데로 가고 밤의 세계로 돌아가니 하나님께서는 이 시궁창에 빠진 인생을 다시 건져 올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책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끔 대책이 없지 하나님이 왜 대책이 없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흠이 없이 만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 여기 딸들이 좀 서운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 이건 백지 수표 한 장 받는 거다. 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얼굴에 보니까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건 제가 설교를 잘 못했거나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안 맞다는 뜻이에요. 제가 안 그러지 않습니까? 한 1년 동안 설교 들었는데 안 변하면 떠나야 됩니다. 변할 수 있는 교회, 말씀이 들리는 교회, 가슴이 뛰는 교회,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는 교회. 안 그러면 세상 시간 낭비예요. 세월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이 격이 오냐는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려요? 무엇 때문에? 이 신령한 복 때문에. 이 신령한 하나님과 좀 대화 좀 하겠다고. 사람하고 교제하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고 좀 하나님하고 좀 교제하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그분 안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겠다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분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생명을 주시는 방편이 구원일지인데 구원받으면 놀랍게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누렸던 쾌락이나 만족과는 다른 것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샘솟기 시작을 하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오늘 또 주일 벌써 돌아오니까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나 주일은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헌금은 얼마 가져가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시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뭘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종교는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해요. 가장 천박한 종교는 돈을 요구해요. 조금 더 나은 게 뭘 요구해요? 헌신을 요구해요. 가장 교묘한 종교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목숨을 요구해요. 달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뭘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 자꾸 종교를 고발하는 프로그램, 기독교를 고발하고 무슨 타 종교를 고발하는 프로그램 보십시오. 전부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더 치사한 사람은 또 성을 요구하는 말이에요. 그런 못된 사람도 있고. 근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묶이느냐는 말이에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본질을 놓쳤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내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너희들한테는 달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는 드릴 게 없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진짜 이 마음을 드리겠다. 그래서 감사를 표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거짓입니까? 내 마음 전심을 담기지 않은 건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줘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 가인의 재물이니까 하나님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정말 기쁨을 되돌려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네. 정말 그게 구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내가 조금 뭐 좀 헌금을 더하면 더 구원받고 내가 조금 더 헌신을 더하고 봉사를 더하면 더 구원받습니까? 그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비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로 딸로 삼으셨는데 그 아들, 딸이 뭐 성적 좀 못 받았다고 그냥 야단 맞고 그러겠어요? 그런 부모들 여기 없죠? 우리는 그렇게 자랐지만, 그렇게 자랐지만. 구원받았다는 건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고 정말 기뻐해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변하지 않을래야 변할 수 없는 삶으로 접어드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받고 안 변했다. 이건 구원 사실 못 받은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게 천국 간다고 하시는 말씀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그 열매가 사시사철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렇게 푸른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런 기쁨이 없다. 뭘 받았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죠. 백지수표 받아서 뭐 서랍 안에 구겨 넣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구원 받았는데 아무 삶의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다. 그러면 제대로 구원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 구원을 그냥 값없이 쳐버리고 구원 같은 게 무슨 소용이냐? 당장 쌀이 필요한 거, 당장 내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한데 구원 얘기 그만해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슬퍼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시냐?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이나 우리의 돈이나 헌신이나 우리의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이 거저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저 주는 것 없습니다. 거저 주는 것 없어요. 그냥 택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냥 택하셨다는 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제가 저기 저 회사 다닐 때 어느 날 사장실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아, 사장님 찾으시면 되게 청와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때 청와대 출입 기자 할 때인데 뭐 급히 좀 뭘 청와대 무슨 사정이나 형편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때 저희를 부르는데 갑자기 올라가서 갔더니 앉자마자 빙긋 웃으시면서 당신 워싱턴 갈래? 워싱턴 특파원 갈래? 아,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게 이분이 나를 택하셨구나. 아니 어쩌자고 동기생 다섯 명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그 많은 선후배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나? 내가 이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구나. 이런 감동에 젖어서 겨우 얼굴 관리를 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면서 나왔던 일인데 나중에 전모가 슬슬 드러난 데 보니까 뭐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워싱턴 특파원 하고 있던 분이 정권이 바뀌니까 청와대 출입하고 싶다고 계속 로비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가 비어서 또 가게 된 거예요. 뭐. 제 아내는 그게 아니다. 본인이 예배를 못 드리고 시어머니가 자꾸 절에 가자 그러고 교회를 못 가게 하니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기도 응답된 거라고 또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선택은 이유가 있고 계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유 때문에 계산 때문에 조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거나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한테 조건을 들이밀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를 조건 따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그분한테 조건을 우리가 들이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분이 나를 택했다. 이게 그냥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을 맛보지 않으면 저급한 거예요. 저급한 거. 이 기쁨을 누리는 게,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게, 이 능력을 갖는 게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나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거저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저 주는 거 다 전혀 나중에 꼬리가 되죠. 처음에 뇌물 줄 때 다 공무원들 뇌물 줄 때 아유 그냥 받으라고 그냥 밑에 부하 직원들 위해 쓰라고 한 열 번 거저 주다가 나중에 딱 한 번 이 청을 안 들어줄 수 없는 청을 가지고 와요. 이미 딱 걸린 것이죠. 걸린 것이죠. 너무 잘 알죠, 제가. 근데 그렇게 거저 주셔서 뭐라 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 은혜, 은혜. 그 은혜로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아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입술에 찬양이 터지고 노래가 터지고 기도가 터지는 게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냥 태어난 가짜냐 그냥 빙긋 웃기만 해도 그냥 부모들이 그냥 자지러지듯이 기쁘듯이 야 그렇게 구원했더니 내가 너를 택했더니 너 내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걸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라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의 삶을 어느 순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그냥 피곤하고, 그냥 얼굴을 그냥 관리하느라고 이렇게 근육만 점점 더 이렇게 굳어지고, 형제님. 장모님. 그다 무슨 부탁받으면 그냥 속에서 확 올라오지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됩니까? 아, 기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건 너무 정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게 온전히 해결되었다. 이게 구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정말 이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났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럽게 피를 흘려가면서 다 이루었다. 구원은 끝났다. 더 이상의 재물도 더 이상의 헌신도 더 이상 인간의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포의 골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뭘 들고 와서 이거 조금 더 보태야 되는데요. 주님이 뭘 다 이루셨습니까? 이게 있어야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율법주의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율법으로 가고 있나 아닌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여기 그냥 기쁨으로 나오는 성도가 있고 율법으로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보면 율법으로 나오시는 분은 그냥 벌써 눈 뜨는 게 달라요. 그리고 오늘 목사가 나왔나 안 나왔나부터 확인해. 그리고 저 목사가 아니면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는 또 그 목사 설교가 준비가 됐나 안 됐나도 다 살펴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차라리 늦잠 자는 게 낫지. 그래서 늦잠 자고 나면 아, 오늘 내가 빠졌구나. 나는 안 돼.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유함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유롭지 못한 어딘가에 늘 묶인 채 살아가고 늘 두려움과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를 그냥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인간을 지으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세전부터 예비하셨고 그 병들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종합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다 치료케 할 계획이 있으셨고 태어날 때는 성령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이 거친 세상, 이 소망 없는 세상을 그냥 콧노래 부르고 흥얼거리면서 마음껏 살아가도록 하신 게 구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본질 때문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